네, 그럼 지금부터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그 의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제 옆에는 유철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소규모 학교 통폐합 얘기를 먼저 좀 해보죠. 네, 그동안 농촌 지역의 학교는 단순히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를 지탱하는 역할도 함께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학교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 그리고 전북 교육청의 기조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교육감의 발언을 들어보니까는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 마을에 학교가 없다면 젊은 층의 유입은 물론이고 이탈이 가속화돼서 결국에는 지역의 소멸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인데요. 하지만 서교육감은 아이 한 명을 볼모로 잡는다고 마을이 사는 게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습니다. 10명 미만의 학교에서는 운동회도 열수 없다는 건데요. 자, 이럴 경우에 이들 작은 학교 학생들은 사회화 교육에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서거석 교육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아주 작은 학교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아이들, 이 아이들의 인권을 우리는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마을을 살린다는 그런 이유로 더 이상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학교 통폐합 전에 해당 교육 주체들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동의를 얻어야겠죠, 당연히.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됐지만은 그 서교육감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교육의 제1주체를 교사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교권을 세우겠다는 확고한 의지로도 읽힐 수가 있는데, 그런데 최근 시민단체에서 전북교육청이 그 학생 인권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과 관련돼서 반발하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돼서 서교육감의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질문도 있었고 언급도 예. 있었습니다. 전북 학생 인권조례는 시민사회단체의 오랜 요구와 투쟁 끝에 도입됐고,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서교육감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예. 먼저 이번 논란은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일부 주장의 경우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예. 특정 단체의 주장이 진리도 아니고 다른 의견을 가진 교육단체도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네, 반대를 위한 반대다. 뭐 특정 단체 주장이다. 이렇게 말을 했군요. 네, 최근 전국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감 직선제를 대신해서 시도지사와 동반 출마하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좀 뜨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와 관련돼서 서교육감의 입장이 있습니까? 네, 교육부가 최근 새해 업무 계획을 통해서 교육개혁 4대 입법을 예고하고 나섰는데요. 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러닝메이트제입니다. 교육감을 따로 뽑지 말고 시도지사와 묶어서 함께 선출하자는 예. 겁니다. 전국 교육감들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서거석 교육감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서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로 갈 경우에 교육이 정당과 정치에 예속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예. 또 헌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성 보장을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특히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선거도 별다를 게 없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지자체 장들이나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도민들이 얼마나 자세히 아나? 충분히 검증이 되고 있나?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러닝메이트제 아직 뭐 이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는 쟁점인 것 같고요. 오늘 또 주목할 만한 발언이 좀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전북 교육수장이 12년 만에 그렇죠. 교체됐잖아요. 예. 서교육석 교육감이 이끌 전북 교육의 철학 내지는 확연히 달라진 기조를 보여준 발언이 있습니다. 네, 예. 마지막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쟁은 악이다. 이런 그 이분법적인 낡은 사고를 이제 뛰어넘어서 필요한 만큼의 아이들이 또 서로 어떻게 잘하나 또 어떻게 잘할 수 있나 이런 것을 보여주도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라북도 교육청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발언과 의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유철민 기자 수고했습니다.